자, 아무튼 오늘 해볼 거는 앙스타 집어 치우고요. 더 많이 더 적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몇개 해야 잘하는 거지? 고맙지. 일단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평균인지 좀 보자. 야, 에어프라이어 솔직히 개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어떤 음식을 해 먹든지 간에 에어프라이어를 다 써요, 사람들이. 그냥 뭐든지 일단 에어프라이어에 다 집어넣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프라이어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49만에. 490만에. 이건 좀 어렵다. 그래도 노홍철 씨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노홍철 씨가 훨씬 많지 않을까? 에어프라이어는 사실 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에어프라이어가 세네. 야, 에어프라이어가 강하네. 강한 적이었네. 2점. 야, 유저 평균이 7.2점이야? 야, 뻥치고 있네. 내가 평균 다 깎아먹는다. 에어프라이어 세구나. 이거 좀 어려운데, 생각보다. 자, 연습 게임이었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뭐 그냥 넘지. 2점. 기생충이랑 와, 근데 기생충이 잠깐만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9,500만에? 근데 요즘도 주식이 핫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좀 많을지도. 근데 기생충이 너무 많아. 그래, 기생충은 솔직히 학생들도 검색하겠지만 막 중고등학생들이 워렌 버핏 검색할 것 같진 않거든요. 더 적을 듯? 와, 잽도 안 되는데? 10분의 1도 아니야. 100분의 1이야. 수호자는 뭐지? 이거 뭔지 몰라서? 근데 수호자가, 이 수호자가 아니라, 롤 수호자 룬을 검색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보다 사실 롤 수호자가 더 유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호자라는 키워드는 어디든지 다 있잖아. 많아. 아, 역시. 이거 롤빨이다. 오케이. 아, 수호자랑 아리아나 그란데. 근데 수호자가 내 생각보단 좀 많긴 하다.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네. 그래도 그란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아, 잽도 안 되네. 아, 왜또 2점이야? 야, 이거 평균 2점밖에 안될것 같은데? 야, 너무 어렵다. 아니, 수호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 진짜 개어렵다. 바나나 TV. 와, 라디오스타. 야, 이거 아까 그거다. 아까 기출문제다. 이거 라디오스타 2,900만. 테넷 이거 아까 별로 아니었어요, 이거. 좋아, 1점 먹고 들어간다. 기출문제. 와, 야, 이거 어벤져스는 솔직히 못 이기지. 아까 닥터 스트레인지 혼자 전투력이 60 몇만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야, 이거. 겁나 많아. 이거 다 모여있어. 그러면은 훨씬 많겠죠? 야, 이거 잽도 안 되네. 750만. 유사과학? 이거는 근데 750만은 절대 못 넘을 것 같아요. 이거 숫자가 일단 커가지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데? 145만. 왜 침대를 부수죠? 뭔지 모르겠어. 브레이킹 배드 처음 봐. 아, 미드예요? 아, 그래. 이거 당연히 적을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모르잖아. 내가 모르면은 완전 적어. 20만. 야, 드디어 4점 넘었다. 좋아. 야, 브레이킹 배드.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왕십리에 비벼. 야, 왕십리가 훨씬 많지. 좋아요. 킹십리. 야, 원피스? 뭔가 무조건 원피스일 것 같긴 한데. 왕십리가 생각보다 검색어가 되게 많네. 390. 아, 근데 원피스는 이제 이 입는 원피스 검색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 입는 원피스 검색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피스가 무조건 많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두 배잖아. 와, 야, 와, 6,700만. 와, 미쳤다. 이거는 솔직히 절대 못 이긴다. 레디 플레이 원, 이거, 그거잖아. 오버워치에 걔 누구냐, 그거. 트레이서 나왔다고 해서 나도 보러 갔었는데, 별거 아니었던. 생각보다는 노잼이었어.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서 그러지. 나 이거 보러 갔었거든. 트레이서 그리고 한 1초 나와요. 근데 무조건 원피스가 많을 것 같아. 49만. 휴. 아, 야, 드디어 평균 7점. 피클? 야, 레디 플레이어 1보다는 당연히 피클 아닐까? 피클이 더셀것 같은데. 약간 영화가 생각보다 좀 낮아, 전투력이. 피클이 더셀것 같아요. 피클 280만. 김동현 선수? 이거, 근데 이거 한국 기준이라 그랬지. 근데 피클이 생각보다 그건데? 피클이 생각보다 전투력이 높은데? 피클 개센데요? 피클이 이길라나? 피클이 생각보다 센데? 아니야, 피클보다 약하실 것 같아. 그지? 피클이 이길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말하네? 피클이 이길 것 같아. 아이고. 아, 피클이 약하네. 아, 까비. 야, 그래도 8점. 야, 그래도 평균 넘었다, 드디어. 야, 이게 한번 흐름 타면은 쉽네. 김동현 선수 무시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아, 미안합니다. 제가 피클보다 약하다, 망언. 죄송합니다. 아, 웃기네. 바나나 TV.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또좀 인기가 있긴 했었는데, 아,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있냐, 부담스럽게. 근데 축구는 못 이기겠죠? 이거 왜 움짤로 나오냐? 신경 쓰여. 더 적게. 62만이네. 근데 생각보다는 더 적네요. 야, 통조림! 통조림 짱 많아. 지금 다메다메가 비빌 수가 없어요. 갓조림. 630만. 뭐? 축제로구나? 축제도 아니고 축제로구나? 축제로구나는 뭐야? 이건 또 뭐야? 아,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야? 또 검색해봐야지. 아, 옛날 방송 프로그램이구나.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거는 무조건 통조림이 많겠죠. 이거는 난잘 몰라. 뭔지 모르겠어. 63,000. 바나나 TV. 오케이. 10점 넘었습니다. 좋아요. 일론 머스크? 이거 어렵다. 다음은 인터넷이랑 일론 머스크? 아, 일론 머스크. 950만까지 갈까요? 1,000만? 그지? 주식이랑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의 최고 아이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많이 검색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지? 검색은 많이 안할것 같은데. 270만. 그래요. 생각보단 적네요. 일론 머스크랑 갑분싸 중에? 갑분싸. 요즘 쓰나? 요즘 쓰는 말인가요? 요즘에 쓰나? 그리고 갑분싸를 굳이 검색을 할까? 그지? 검색은 별로 안할것 같지 않냐? 쓰긴 써도 갑분싸를 검색할 일이 뭐가 있어. 갑분싸 뜻? 나도 별로 검색 안할것 같은데. 요즘은 갑분싸 뜻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최신 유행어가 아니라가지고. 오, 79만. 적네요, 확실히. 발롱도르. 발롱도르가 더 많을까? 이거 좀 어렵네. 발롱도르. 아, 당연히 발롱도르야? 아, 그래요? 오. 아, 그래? 무조건 발롱도르야? 아, 제가 이제 축구를 잘안 보니까, 모르니까, 좀 축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다들 이제 무조건 발롱도르지, 이러네. 그렇구나. 축구하면 발롱도르야? 그래. 생각보다 안 되는데? 갑분싸한테 질 뻔했잖아. 킴 카다시안 씨. 근데 이거 약간, 좀 그거 될것 같은데? 맨날 킴 카다시안인지 킴 카사디안인지 헷갈려가지고 검색할 때 두세 번씩 검색하느라 검색량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발롱도르보다 높을까? 좀 어렵다. 인스타 팔로워가 1억 명이라고? 그래? 1억은 못 참지. 와, 3만의 차이야! 와, 3만의 차이야. 와, 그치만? 인스타 팔로워 1억 명도? 키감성 앞에서는 안 됩니다. 맞지, 오, 휴, 휴. 생각보다 가능성이 높았어.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완전 갓겜인데. 근데 광합성보단 낫지 않을까? 근데 DBU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네. 갓겜인데. 근데 적을 것 같아, 그죠? 와, 야, 10분의 1에 10분의 1.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거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네요. 이거 유명한가요? 아, 이거 다쿠예요? 아, 역시 인싸들은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 같은 거 몰라. 드라마 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더 높대. 와, 이렇게 유명한 거였어요? 야, 이렇게 유명한 거야? 역시 100점 마시면 100만점. 1800만이야? 와, 대박이다. 엄청 유명하구나. 와, 몰랐어. 디아블로. 디아블로 이번에 뭐 나오지 않았었나? 아닌가? 디아블로가 아닌가? 이번에 뭐 나온 거? 그지? 뭐 나왔었잖아, 그지? 근데 그래도 1800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와, 근데 개 높아. 1300이네? 야, 그래도 높다. 와, 그래도 되게 높네. 스파이더맨은 왜또 사진이 없어? 디아블로랑 스파이더맨? 아, 스파이더맨 이번에 새로 뭐 나와요? 아, 그래? 오, 그래. 다크야, 그러면은? 다크 스파이더맨이야? 진짜? 오, 진짜? 오케이, 너네 믿는다. 야, 잽도 안 되잖아. 야, 잽도 안 되잖아. 아이씨, 나 스파이더맨 나온지도 몰랐는데. 근데 생각보다 디아블로가 되게 높긴 했다. 와, 그래도 오케이. 그래도 19점. 아, 그래도 막판. 만족스럽게 했네요. 19점. 저 뒤에 짤 되게 꼴 받는다, 왠지. 왠지 꿀 받는다. 아, 재밌네요. 심심하실 때한 번씩 해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